도기를 만들고 저런 거지 말고. 저 이쁜 언니하고는 엄마들 모이신다고, 떡이랑 밤새도록 그거 했어. 시키를 가했어. 그래서 엄마들 이게 나가 시원하게 먹으라고 했잖아요. 뜨거웠어. 그래서 당장은 못 먹을 것 같아요. 가실 때 한 점씩 제가 뒤져줄게. 옆에 다 차고 가자. 집에 가서 믿지 마시라고. 아이고, 뿌리 됩니다. 그게. 감사합니다. 달콤 오빠 대표님. 고맙습니다. 네, 저 김서연 저 대한 불교 문화협회 문화원이죠. 네. 예, 여기 대표님, 예,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네. 지역을 위해서 이제 좋은 봉사 활동 있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네. 참 내용도 좋고 뭐 또 이수정 명창의 공연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. 오늘 행사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 행사를 처음 준비한 결과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찬조도 해주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는 못한 첫 행사라가 많이 알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도 저희가 불교와 문화의 결합으로서 저희는 평창에 있는 강종사의 후원을 받고 있는 네. 어르신들께 더 나은 문화와 더 나은 놀거리,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 어르신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좀 멋지게 감사합니다. 네. 무슨 해야 돼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저 대한불교문화원 예. 행사 참가하셨는데 오늘도 참가하신 소감, 느낀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 옆에 사는데요. 참 매일 놀러 오는 길에 너무 좋습니다. 진짜. 몸도 좋아지고 네. 기도발도 받고 부처님도 뵈니까 너무 진짜 몸이 좋아서 그래 매일 와서 놉니다. 아, 네. 이웃 어른들도 같이 오시고 있습니다. 저 친구들도 오고 이웃 언니도 오시고 네. 그래 자주 놀고서 또 연락했지만 또 뭐 많이 오셨네요. 네, 그렇네요. 네. 앞으로 많이 더 모시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.
이제 벌써 이렇게 다시 왔는지
진정하는 거. 저는 안 쓰는 거는 여러분들 정신이 있어요. 그래서 목이 좀 많이 나게하겠습니다. 죄송하고 약속 못 걸어요. 다음 보고. 본거야, 우리. 본거야.